매수해 이병 불타기. 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팍팍 깨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 타이밍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이슈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그걸 드렸어요. 레깅의 진실. 레깅을 내가 과연 해야 하느냐? 아니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힙턴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힙턴. 와, 저 레슨할 때요, 미치겠습니다. 힙은 언제 돌려야 되냐요. 힙턴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골반을 탁탁 당겨가지고, 제가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 아니, 내 친구가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빡!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뭐, 쥐지 스윙도 많이 인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힘을 쓰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하 타이밍을 강조하고, 그쪽은 회전을 강조했을 땐 그렇게 되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될까요? 좌우로 돌리는 게 일단 정타를 못 때리는데 높낮이를 못 맞추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게 바로 허리를 탁탁 세우는 상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힙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힙을 돌리지 않고 저는 저는 허리를 딱 세워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절대로 힙을 안 돌릴 거예요. 저는 절대로 힙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허리만 세웠습니다. 맹세코. 오, 거리는 뭐 되게 많이 나갔어요. 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절대로 힙을 안 돌렸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쟁이인가? 사실. 자, 여기서 봅니다. 자, 느리게. 저는 절대로, 오메. 힙을 절대 안 돌렸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뭔가가 지금 기계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서 팍! 허리만 세울 거예요. 세게. 저는 절대 허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은 바로 나가고 거리도 한 165m 정도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안 돌아왔을 거예요. 아닌데? 저는 허리를 진짜 안 돌렸는데. 다시. 어메? 허리가 다 돌아가 있네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힙이 안 도는 게 아니라 허리를 세우면 우리가 스윙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몸은요. 내가 와인드업을 우측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건 내 스스로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거에 대칭된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고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들었다면 어떤 힘이 가해지면 대칭되게 아래로 가고 이렇게 했다면 힘을 가해지면 올라가고 위로 대각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되고 대각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되는 대칭형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게 사람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백스윙을 이렇게 아래로 빼면 얘는 힘을 쓰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바깥으로 들면 대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사람 몸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와인드업을 걸었죠? 지금 힙이 돌아갔죠? 그러면 이건 어떠한 힘이 주어지면 팍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세우는 그 힘은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 힙 부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허리만 딱 세울 겁니다. 쇳덩어리 떨어지는 그 타이밍 맞춰서 저는 힙을 돌린다는 생각을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엉덩이가 바지를 빡 물어가지고 꽉 쥘 정도로 힘이 굉장히 힙을 빨리 돌리고 싶으면 상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자, 갑니다. 제가 이 하고 있는 레슨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저는 영상에서 댓글을 별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보통 에너지 소모를 하기 싫어서. 아, 무슨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찾아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도 있고 저러한 접근법도 있다. 그런데 제가 골프를 레슨 해보니까 회전, 소위 말하는 그 회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다 잡아먹고 있더라. 자, 회전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왜? 와인드업을 걸어놨으니까. 뭐 백스윙할 때 와인드업은 인위적인 회전이라 할 수도 있겠죠. 가고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회전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또 백스윙 들고 툭툭 때리는 형태도 제 허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병옥 스윙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타이거 우즈 선수 스윙을 보세요. 타이거 우즈가 옛날부터 여러분들은 매일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면서 봤지만 타이거 우즈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적어도 타이거 우즈는 여기서 쫙 밑에서 지나간 동작은 있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윙이 이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야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허리 세우면 굉장히 쉽게 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또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어디에서 또 사자 하나 나왔다고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치시는 분은 100년을 쳐보십시오. 잘 칠 수 있는지. 따라하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드리는 힙턴,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깅, 이러한 것들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최가 어떻게 들렸건 간에 들려서 내가 허리만 만들면, 최 떨어지는 타이밍에 허리만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구질을 구사할 수 있어요. 손 타이밍까지만 배우면. 제가 오늘은 허리 타이밍에 대해서, 특히 힙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또 그럴 거예요. 어렵다고. 어렵죠. 안 하던 거 하니까. 근데 지금껏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 시간, 노력 생각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러한 샷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절대